하얀색 농구공이 머니볼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에서 시작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각 구역별로 순서대로 볼을 던져주셔야 되고요. 꼭 머니볼을 마지막에 던져주셔야 됩니다. 간혹 시간이 없어서 머니볼을 먼저 던지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볼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럼 포카리 스웨트와 함께하는 3점슛 컨테스트 결선에 4명의 선수가 진출하는데요. 예선을 통해서 4명의 선수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이름으로만 설명이 되는 최고의 올스타 올스타 팬투표 전체 1위 부산 KCC 지스 허웅입니다. 자, 허웅 선수 오늘 과연 MVP를 차지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 이제 퍼포먼스가 좀 여유가 있어요. 자, 확실히 스타의 끼가 느껴집니다. 네. 네. 많은 동작을 하진 않습니다만 포인트를 지금 살리잖아요. 마지막 카메라 응시하는 거 보셨죠? 네. 자, 그렇죠. 예. 왜 뽑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그런 팬들을 위해서 오늘 좀 좋은 경기. 뭐 물론 올스타전 특성상 뭐 조금 루즈한 디펜스가 나올 수 있지만 저도 일찍 도착해서 이 선수들이 12시부터 뭐 덩크 컨테스트, 그 3점 컨테스트 예선전을 치렀는데 네. 아, 정말 이 구탕 선수의 퍼포먼스가 정말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크블몽 최다 득표자 허웅과 함께 하윤기, 이정현, 전성현, 디드릭 로슨이 선발 출전합니다. 자, 정말 엄청난 인기가 있는 허웅. 자, 오늘도 강력한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팀 공화지는 팀 득표 전체 득표 4위에 해당하는 최준용 선수와 함께 김종규, 이정현, 양홍석, 장일원이가 나옵니다. 네, 모든 부분에서 끼를 끼와 재능 모두 갖추고 있는 이 최준용 선수가 과연 팀을 승리를 이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가요계 JYP가 있다면 우리는 하윤기가 있어요. 아, 하윤기 선수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할 줄 몰랐네요, 내가. 시작은 아무래도 몸을 풀면서 시작을 하겠죠. 아, 원이 기세워주기였는데 실패였습니다. 허웅 쪽으로 빨리. 자, 일단 동료들 기다리는 허웅, 미스매치. 자, 전 동료가 지금 적으로 만납니다. 허웅 대 김종규, 석점 도전. 빗나갑니다. 아, 덩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몸이 안 풀렸네요, 아니. 자, 허웅 쪽. 수비 날리고 여유 있게 던집니다만 에어볼. 아, 패스였어요. 아, 하윤기를 위한 패스네요. 네, 나이스 어시스트 허웅. 네, 스텝에 올라갑니다. 허웅 석점. 다시 잡아서 세컨 기회. 외곽 양궁석 45도. 어지 팀의 공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허웅은 지금 본인이 파울 해놓고 공으로 맞았으니까 두 선수가 뭐 물론 워낙 친하기 때문에 네. 오늘 장난을 계속 치고 자 이건이 다시 안 가나요? 네, 일단 허웅이고요. 자, 패스 손질 최준영 좋은 수비 이후에 트랜지션 빠르게 연결합니다. 반대편 이정현의 득점 권입니다. 그냥 멀리서 던집니다. 길었고요. 트랜지션 최준용 달리는데요, 좀. 아이고, 아이고. 자, 이관희 씨. 앞으로 찌릅니다. 허웅. 살려서 작은 이정현에게 러스 앤 더처 외곽 던져보는 이관희. 석점 실패. 오늘 이관희 지옥도네요. 네. 자, 뒤쪽에서 허웅 선수가 알바라도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공격으로 연결은 안 됐습니다. 뭐 최준영하고 허웅의 신경전도 정말 볼만하네요. 네. 네, 많이 떨어지게 무섭게 계속해서 지금 정면 빅3 도전 빅3러스 실패. 제임스 맥드리블 허웅을 따르는 최준영입니다. 지금은 같은 편 아닌데요. 네, 확실히 두 선수 친하네요. 네. 3대 라운드 넘버 하윤기. 하윤기 오늘 MVP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한번 붙나요? 최준영을 이겨내고 하윤기 득점. 아, 최준영 선수 한번 해야죠. 허웅 선수 오늘 최준영 선수 집까지 쫓아가겠어요. 아, 김종규 선수 덩크는 볼 때마다 시원하네요. 네. 러스. 야, 이거 무슨 반칙이에요? 오늘 반칙의 신기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최준용. 지금 심판한테 이르는 허웅이 더 웃기네요. 네. 상대의 눈을 가리는 파울을 처음 봤는데. 아, 또 붙었어요. 자, 펌핑. 오, 블라카! 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둘이 진짜 친하고요. 네. 이 장난이 움직일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베리멀로 선수가 좋은 패스로 선수들의 길을 살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6대 22 넉점차 꼬마지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 자, 이그이 선수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 상관이 없네요. 네. 야. 왔어요. 그분이 왔습니다. 이그이 손끝에 그분이 왔습니다. 아, 그리고 릴리즈도 좋고 슛이 올라가는 타이밍 뭐 밸런스 다 좋네요. 먼 시간 16초. 아, 여유 보세요. 이야, 다 던지는데 10초가 남아요. 아, 27 득점. 지금 허웅 최준형 동조장 선수가 더 좋아합니다. 자, 허웅. 자, 두 명이 붙습니다. 어이구. 자, 전 안양 듀오가 지금 허웅을 괴롭히면서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안쪽 찌르는데 낚아챕니다. 허웅 씨 속공. 자, 라패스 준비. 엘리우 실패. 이제도 쪽입니다. 퀵샷 석점 빗나갔고요. 아, 역으로 돌려주네요. 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허웅 득점. 아, 오프사이드에요, 오프사이드. 네, 부족했어요. 자, 속공. 허웅 득점. 아, 이정현을 막았던 이정현이었습니다.
원희 최준용 야 아, 오늘 뭐 홍 선수 여러 차례 억울합니다. 네. 자, 요 아, 좋지. 아,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홍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복수해야죠. 와! 건가요? 팀동료의 길을 허웅은 덩크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야, 원희도 도와주고요. 아, 식사하면서 이건 뭔가 약속이지 않아서 제가 볼 때 뭐 계란말이 하나를 더 얹어줬다든가 예. 모종의 거래가 좀 있지 않았나 예, 생각이 됩니다. 자, 허웅의 덩크까지 나오면서 또 한번 양력을 선보이기 때문에 이런 올사전이라는 자리가 참 여러분께도 또 저희한테도 굉장히 귀하지 않나 싶고요. 선수들도 본인 매력들 좀 색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아, 이 덩크 장면은 글쎄요, 이거는 그러면 어시스트를 누굴 줘야 되는 거예요? 패스를 한 선수가 있고 아, 허웅을 공중으로 올려준 두 명의 선수가 있거든요. 최준영과 자미런이한테 0.5개 시켜야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54대 34, 20점 차. 자, 허웅 추격을 위해서 54대 37. 이정현 석점. 그걸로 팀 따라가야죠. 네. 코너로 리로케이션 던집니다.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자, 허웅의 센스 있게 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올립니다. 그렇죠? 그만큼 덩크를 안 하네요. 네. 허웅 선수가. 아, 막는 방법은 수비를 안 하는 거였네요. 네. 자, 외곽 도전 허웅 와! 네, 구불멍 팀 하나 놓고 끝내야 돼요. 네. 자, 러슨 쪽 아무도 없고요. 원앤슬래. 자, 6점 6초. 오, 스텝 오버. 오. 오, 갑자기 여기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됐습니다. 3초 어택 클로즈아웃 양홍석. 마지막 슛을 던집니다. 자, 62대 52 공화지 팀이 10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와. 저스틴 구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밴드 양성과 함께 갑니다. 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번엔 뭡니까? 와! 잠깐만요! 와! 와! 뭐야, 이거! 야! 야, 하트! 야! 야! 정말 입을 담을 수 없는! 와, 이거는 정말 비트윈 더 리그를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이 달라요! 네. 이게 단순히 점프만 뛰어도 되는 게 아닌데 공의 컨트롤, 이동, 뭐 완벽하네요. 네. 와. 지금 이 리액션들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점수는 볼 게 없습니다. 50점이에요. 와. 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상 때문에 못 나온 것도 있으니까. 아유,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둘이 뭐 원만한 합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잘하는데. 자, 다시 조상현 감독, 김종규에게. 어, 이번엔 여기를 붙여주는군요. 아이솔레이션! 손질이 나오네요. 와, 건재합니다. 건재해요. 야, 김종규 선수 이거 찐으로 했는데 당황했어.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야, 백팁이 있어요. 지금 김종규 선수는 뚫어서 덩크를 하려고 그랬어요. 김종규 좀 약간 흥분했어요. 지금 다시 붙습니다. 오른쪽 파고 들어서 정면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MVP 받을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데요. 네. 아주 시즌 만에 처음으로 이 올스타전에 출전을 해서 MVP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허웅 빗나갔습니다. 아, 평소에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요. 허웅, 이관희, 박지훈, 로슨, 김시래입니다. 허웅 쪽으로 바로 갑니다. 석점 빗나갑니다. 풋백 이관희 공격 리바운드 찌릅니다. 와! 반대로 이러면 카운터를 맞죠. 허웅의 득점. 먼로 오른쪽 빗나갑니다. 반대쪽에 있어요. 자, 트레일러 로슨 막힙니다. 코너쪽 길게 엑스트라 연결 탑으로 3초 남기고 던집니다. 리아 허우
마지막 슛! 쿼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89대 83, 그래도 6점 차 좁히고 마무리하는 그볼몬 팀입니다.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7속을 허웅 선수가 차리고 있습니다. 자, 장포 선수들이 말 그대로 멀리서 슛을 던지게 되겠고, 더 많이 성공한 팀이 팬들에게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점을 장난 아나운서가 또 말을 해주고 있고요. 조차이 엄청나게 큽니다. 프로 선수한테는. 네. 저 끝에하고 하프라인하고는 감각적으로 달라요. 그렇군요. 저기 앞에만 와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데 하프라인은 조금 힘듭니다. 이게 원래 선수들이 평소에 연습할 때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하지 않나요? 사실 뭐 운동 끝나고 마지막에 내기 삼아서 많이 하곤 하죠. 네. 네. 자, 세 개 던지면 하나 넣습니다. 커피 내기 많이 하는데 꼭 걸리는 선수들이 걸려요. 아, 그래요? 네. 잘 못하는 선수들은 항상 걸립니다. 네. 자, 허웅 안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일부 택도 없는 선수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슛들이 있습니다. 어우. 자, 안 들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들어가야 돼요. 이정현. 어우. 슛이 웬만큼 좋은 선수들은 좀 진지하게 던지면 정말 한 3개 중에 하나 넣습니다. 아, 너무 못 넣는데 오늘. 네. 자, 로슨, 김실해, 이관희도 실패. 유기상, 아하. 아. 다시 허웅이 도전합니다. 와! 허웅! 와,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냥 막 던지네요. 어우, 막 던져요. 막. 네, 전 두 개로 봤습니다. 두 번째 건 누가 던지지 못 봤으면 너무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던져서. 네. 아, 그래도 허웅 선수가 눈네요. 네. 아, 허웅이네요. 우선 허웅이 물꼬를 좀 터줬고, 자, 이후에 선수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던질 때 하나가 더 들어갔거든요. 자, 두 개를 넘기면 공화지 팀이 이깁니다. 두 개는 넘기지 않을까요? 야, 최준용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가 넣었습니다. 역시 슛감 자체가 예, 공화지 팀이 더 좋네요. 네. 먼저 넣고 멋있는 건 허웅 선수였는데 네. 네, 승리는 저쪽에, 실속은 저쪽에서 다 챙겨가네요. 네, 정말 많은 네. 선물들이 네, 오하고 있습니다. 그불몽 선수들이 공화지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선수들이 직접 팬들에게 승리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진용 쪽 열렸고요. 잘라 들어옵니다. 원이 더블 클러치 실패. 자, 기회가 왔습니다. 그불몽 팀. 허웅의 골밑 득점 실패. 다시 잡았어요. 외곽으로 노마크 찬스. 이정현. 아, 유규섭 해설위원. 후, 이 타이밍 좋은데요. 최성원의 석점 안 들어갑니다. 공격 리바운드. 루즈볼 파울. 오, 폭격. 자, 지금 오늘. 네. 야, 근데 지금 보니까 최준용 선수가 어시스트 하나만 더 하면 트리플 더블이네요. 오. 자, 이제 물성공까지 들어와서 이제 수비합니다. 이거 수비의 진심인 거예요, 지금. 자, 그불몽 팀 허웅 돌파. 최준용 코너 쪽 길게. 이우석 노딥샷 안 들어갑니다. 자, 볼프시하는 이관이에요. 비하인드 백패스. 자, 지금 진지합니다. 이제 재밌습니다. 자, 7.3초. 오, 이우석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연장 가야 돼요. 아, 팬 여러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양 팀 타임아웃 한 차례씩이고요. 파울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연장 출발합니다. 자, 못 뺏었어요. 하지만 뭐 경기는 재밌네요. 네, 진지한 경기로 5분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점퍼 허웅 안 들어갑니다. 아, 양호 선수 지금 첫 득점이네요. 네.
자, 허웅의 석점. 자, 20초 5점 차. 네, 아직 시간이 너무 없죠. 네, 던져볼까요? 아이고, 아, 형들이 너무 잔인하네요. 자, 덩크슛을 하고 싶은 홍. 자, 마지막 덩크. 경기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마지막은 노카우트. 135-128. 자, 오늘 정영장 위원이 예측한 대로 자밀 로니가 엄청난 활약을 하네요. 대활약이었고, 아, 오늘 베스트 엔터테이너 상은 이관희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관희 선수 모르겠죠? 네. 자, 이관희는 지금 MVP를 받고 싶어서 온 선수인데, 자, 조금 아쉬운 표정이에요. 어, 저희가 선발한 이유, 조상현 감독을 지옥도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이슈를 끌고 다니는 모습은 정말 좋고요. 자, 그리고 네. 오늘의 승리팀, 공화지 팀. 야, 아, 하는 거 다 하네요. 조상현 감독 아닌가요? 야, 야. 본인 아닌데 지금 벌써 나왔거든요. 누구 줄 알고 자밀원이. 확실히 뭐 경기 뛰면서 계속 욕심이 있었어요. 네. 최다 득점 2위를 기록하면서 MVP에 선정됩니다. 자밀원이. 올스타 무대에서도 못 먹는다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51득점 서울 SK나이츠 자밀원이가 MVP입니다. 자, 이렇게 유쾌한 세러머니에 뭐 팬들을 즐겁게 하는 행동들까지, 아, 정말 뭐 프로페셔널 답습니다. 우리 선수들 참 정규 시즌 바쁘게 달려오면서 오늘 올스타 게임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정말 치열하게 임했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네. 아, 정말 역대급 올스타전이 펼쳐져서 저 또한 너무나도 기분이 좋네요. 네. 아, 우리 감독님들도 같이 좀 뛰면서 귀한 시간대를 얻었었는데, 사실 두 감독님들과 현역 시절을 함께 소화했던 우리 해설 두 분이라서 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뭐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고 성적도 좋은 팀의 감독을 하고 있는 선배고 후배이기도 한데, 네. 뭐 정말 너무나도 보기가 좋고요.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오랫동안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